안녕하십니까. 고승법어 석전용호수님 편지 79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 석전이 육당에 대해서 언제나 손을 잡고 산으로 바다로 적막한 가을밤에 예슬은 곧 찾아가니 노중년 고결한 맹서 세상에 오기였고 남시에 도취되어 가장 뛰어나았지. 어둠 깔린 촌락에 회치는 첫닥 소리 금음달 어둑어둑 동이 들여하네. 훤칠한 그 인품에 번뇌를 잊고 동성애 국화꽃을 술잔에 띄우네라고 했는데요. 이 시의 서두는요, 석전과 육당이 함께 여러 곳을 여행한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육당은 석전과 함께 동반 여행한 것에 대해서 석전시초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석전 스님은 해마다 늦여름 초가을 사이에 나와 함께 여행길을 마련을 해서 일찍이 동으로는 금강산을 갔다가 바다를 따라서 낙산사에 이르러 경포대에서 뱃놀이를 하였고, 남쪽으로는 지리산을 두루 본후 바다를 건너 한라산 정상에 올라 백록담에서 물을 마시며 노는 말대를 구경하였고, 위로는 백두산을 순례하며 천지의 기슭에서 수면에 퍼지는 아침 햇살의 현란한 장관과 함께 심취하기도 하였으며, 함경남도 이원면 호수인 차호의 그윽한 경치며 묘향산의 기발한 경관까지도 함께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두 사람은 이처럼 여러 곳을 함께 여행을 하면서 돈독한 정의를 나누었는데, 육당은 항상 석전을 스승으로서 깍듯이 예우를 했다라고 해요. 석전과 육당이 언제 처음 만났는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는데요. 1917년 9월 26일 서울 보문사에서 만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석전은 48살이었고 육당은 당시 28살이었다라고 해요. 이날 보문사에서는 일본 사찰을 마치고 돌아온 30분산 연합사무소 위원장 김과와 또그 일행을 위안하는 그런 위로회가 열렸는데, 이 모임의 참석자 가운데 그 명단에 박한영과 최남선의 이름이 있죠. 석전은 평생 많은 사회적 명사나 시인, 묵객, 또 서화가, 문인, 학자 등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관계가 깊었던 인물이 바로 육당 최남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출판 사정이 열악하던 중일전쟁 1937년 당시 전시에 최남선은 석전이 세랍 70세 고희를 맞이하자 이를 기념하고자 석전시초를 간행을 하게 되죠. 이는 높이 평가가 돼야 하는데, 만약 그때 1940년에 이 책을 발간했는데 석전시초지요, 석전문초다라고 하게 돼요. 이 책이 발간되지 못했다면 석전의 시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또한 한국 전쟁을 겪는 동안 구암사가 불타면서 석전이 애써 모아놓은 장서 2만여 권, 또 귀중한 서화들이 모두 소실이 되었고요. 석전이 주석했던 개운사, 내장사 등도 전쟁으로 소실되거나 파괴가 되면서 소중한 서책과 서화들도 함께 없어졌다라고 하지요. 육당 최남선은 석전시초 시문에서 석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석전 스님은 고사의 깊은 조예며 통찰한 식견으로 내경과 외전을 꿰뚫어 보신 분인데, 외람되게도 나와 같은 사람을 말벗으로 여겨주신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날이 갈수록 교분이 두터웠던 바 어지러웠던 시대를 만나 불법 또한 쇠퇴하고, 심지어는 권력을 배경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며 종풍은 크게
흔들리고 말았다. 예수님은 몇몇 동지와 종단을 바로잡고자 하실 적에 역시 미비한 힘이나마 스님을 도와 조그만 보탬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는 중에 나와의 정의가 두터워진 것을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던 바였다. 그러면 석전과 조회가 두터웠던 육당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법어 석전 용호 스님 편제 79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간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